Expert 4, Unit 10, Reading 1, 지리와 관련된 글이네요. 자, Can you name, 너는 이름을 댈수 있니? 유명한 그 어떤 화산의 이름들을 댈수 있니? 그래서 화산과 관련된 글입니다.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 erupt가 이제 분출하다라는 이제 동사 원형이죠. 원래는 이제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할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99% 원칙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칭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줘야죠.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은 amazing, 놀라움을 줄수 있습니다. 해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ing가 여러분 주는으로 해석해도 돼요. 물론 하고 있는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는 걸 보는 것은 놀라움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위험하다. 그래서 벗은 역접의 개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비록 다른 자연의 재해들, 예시로 나온 것들이 이제 지진과 홍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들이 although도 비록 뭇뭐이지만인데 아까 나왔던 despite과는 다르게 얘는 중요한 게 뭐가 있더라?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으면 although, do, even도 써줘야죠. 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매년 그 죽인다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죽이지만 자연재해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죽이지만, 화산도 그에 못지않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화산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심각한 뭐로, threat, 위협으로 남아있습니다. 세계 많은 부분에서. 그럼 세계 부분이 뭐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 나라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다. 자, 물론 다른 재해가 더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지만 해가지고 대조용법으로 그 크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안 위험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조용법이 나왔죠. 자, 그래서 화산 분출, 여기에서 분출은 화산 분출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개 얘기하겠다? 두 가지 종류의 분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열하는 뭐뭐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앞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올 텐데 그두 가지 종류의 가장 큰 차이는 between the two, 두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key, 뭐 중요한이랄까요? 제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얼마나 마그마가 끈적한지이다 해서 how는 형사 부사 같이 봤고요. 그래서 물음표가 없으면 의주동 써야죠, 여러분. 의주동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그마가 얼마나 스티키, 여러분 스티커 알죠? 얼마나 끈적한지이다 해서 비동사 다음에 아까 형사 쓴다고 했는데 how가 데려갔죠. 그래서 how는 형용사 부사를 데려가는 녀석이더라. 자, 그래서 마그마가 끈적이는 뭐 이를테면 점도랄까요? 이 점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자, 마그마가 thin, 여기에선 얇다가 아니라 이제 묽으면 뭐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묽으면 물처럼 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쉽다. 가스가, 그쵸. 그 화산의 마그마에 있던 가스가 뭐하기가 뭐를 마그마로부터 탈출하기가 쉬워진다 해서 투부정사 앞에는 for 써서 누가 의미상의 주어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그마 속에 있었던 혹은 마그마 아래에 있었던 가스가 마그마로부터 탈출하기가 쉽다. 자, 따라서 폭발적인 분출이, 그래서 형용사죠. 폭발적인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unlikely이기 때문에 낮다죠. 낮다. 그래서 be likely to는 가능성이 높단데 un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폭발적 분출, 뭐 그냥 폭발이라고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폭발적 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평소에 압력을 뭐 평소에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스가 그래서 압력이 차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와이에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에 이제 그 여행을 가는 이유겠네요. 자, 뜨거운 용암이, 라바가 용암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유명한 화산 끝 위로, 넘쳐. 여기 어번에 이제 넘쳐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넘쳐, 흐른다. 네, 때때로 흐른다. 그래서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뭐 때때로 흐른다. 자, 그러나 rarely는 이제 부정어, 낮의 개념으로 보셔야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쵸? 평소에도 흐르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피해 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예측하기에 또 뭐하다 싶다. 그래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rarely가 않고예요. 자, 그리고 예측하기에 쉽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에 쉽다. 예측하기에.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한 가지는 얘기했고 나머지 하나인데 대조용법으로 나왔네요. 디아더의 답이 주철고 반대는 뭐 이런 뜻이죠. 반면에 몇몇의 볼케이노는 마그마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는 묽은 마그마였는데 지금은 띡한 마그마네요. 그래서 띡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는데 뭐 걸쭉한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매우 걸쭉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띤과 반대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묽은 여기에서는 걸쭉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쭉한 마그마를 그러한 화산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 거품들이 그래서 뭐 거품이나 가스나 네, 자, 어디에서부터 그 마그마 내 안에서 within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자, 그러한 가스들은, 자, 당연히 걸쭉한 그 마그마를 뚫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탈출할 수 없는 가스들이 빌드업 축적됩니다. 압력이, 아, 죄송해요. 압력이 그래서 축적됩니다. 자,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압력이 차근차근 나가지 못한 가스들이 축적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컴프레스 해가지고 압축되다 해도 되겠죠? 이때는 뭐 수동태로 써야 될것 같아요. be compressed. 자, 결국에 그 마그마가 어느 순간이 되면, 격렬한 분출 속에서 뭐 하게 된다? 마그마가 폭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violent는 뭐 폭력적이라기보다는 격렬한 분출 속에서 자 이러한 분출들이 매우 quite는 매우죠 매우 dangerous 위험하고 또한 예측하기에 어렵다 언제 일어날지 언제 그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할지 모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와 같은 가장 유명한 종류의 폭발들은, 아니, 대부분의, 아, 죄송해요. 대부분의, 유명한 폭발들로는, 뭐가 있었냐면, 고대 폼페이 도시를 파괴시켰던 분출, 이럽션을 받겠죠. 또, 마운트는 산이죠. 그래서 성 헤인즈 산에서 어컬드, 또한 발생했던, 분출. 자, 1980년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고요. 주어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동사 나야겠죠. 자, 그래서 뭐 가장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게 더가 안 붙었네요. 가장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귀여워졌네. 가장 유명한 폭발들로는 A와 그리고 B가 있는데, 하나는 폼페이 지역을 이제 파괴시켰던 해서 여기 대수로 수식해주는 거 보시고요. 여기도 대수로 수식해주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그성 헤인즈 성에서 발생했던 분출과 같은 가장 유명한 폭발들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예시다 해서 어부가 붙으면 이게 형용사 형태가 돼서 이러한 종류에 해당되는 해가지고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과학자들은 have been experimenting 다음에 실험해 오고 있다. with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걸 have been ing로 표시해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실험해 오고 있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매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실험해 오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의주동. 자, 뭐가 없으면, 물음표가 없으면, 의주동을 써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물음표가 없으면, 의주동. 순서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의주동. 여기도, 의주동에서, 의주동, 의주동 병렬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측하기 위해서 언제 분출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분출들이 얼마나 강할지, 병렬 구조. 예측하지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험해 오고 있다. 자, 그 가장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여기 복수명사 나오죠. 방법들. 자,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가장 믿을 만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원이니까 단수 받아야 된다고 했죠. is. 네,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냥 이렇게 받아버릴까요? 자, 그 방법은 바로 측정하는 것이다. 볼케이노의 화산의 뭐를? 흔들림을. 흔들림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측정하는 것이다. shaking. 마그마가 위쪽으로 이동할 때, 어디에서부터 위쪽으로 어디에서부터 이동합니까? 이 트래블즈를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동이라고 하면 해석이 더잘 돼요. 그래서 이동할 때 이건 좀 줄게요. 자, 이동할 때그 땅속, earth는 땅이란 뜻이 있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로 마그마가 이동할 때 그것은 수천의 작은 지진을 미세한 지진, 즉 여기에선 쉐이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거대한 압력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움직임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수천의 미세한 지진을 유발시킨다, 발생시키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가 그 이동이? 자, with the number. number는 수입니다. 수, 뭐뭐의 수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진들의 수가 뭐할때 증가? 할 때, 지진들의 떨림의 수가 증가할 때, 그래서 수는 단수 취급받아요, 여러분. 수는 단수입니다. 당연히 더 넘버는 S 안 붙은 단수니까 단수로 받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그 떨림의, shaking, 흔들림의 수가 증가할 때, 과학자들은 분출이, drawing closer, 임박했음을, 가까워졌음을, 이게 가까워에 다가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 대생략돼 있고요. 임박하다는 것을. 자, 되어라. 뭐뭐가 있다. 네. 자, 다른 방법들이 또한, as well의 답이 적고 as well이 또한인데,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법들 추가.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나오고, 이제 또 다른 후보들 나오겠죠. 이거 계속 나오네요. such as, 예시 써주네요. including. 자, 첫 번째는, 볼케이노에서 나오는 가스들을 분석하는 건, 아, 가스가 아까 압축돼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부는 다른 가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그마의 위쪽에 있는 애들은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가스가,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산의 경사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아무래도 압력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또 걔네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외형이 또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세한 어떤 각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러한 각도를 뭐 하는 것이다?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 A, 측정하는 거 B,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는 심화됐죠. 관찰하는 게 마지막인데, 뭐 솔직히 이거는 조금 그렇다,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의 행동을 뭐 하는 거 마지막 관찰하는 것이다 해서 갈수록 필기를 막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잘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출들, 폭발들을 예측하는 것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단수 취급받아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극단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 뭐, 위험해 보이죠. 자, 10명의, 아이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워킬드, 죽임을 당했습니다. 93년에 콜롬비아 화산이, 뭐 했을 때, 폭발했을 때.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건 뭐냐? 명주동으로 수식해 주자. 그래서 수식 있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 1번 동사, 2번 동사 앞까지 끊어서 수식입니다. 수식. 그래서 그들이 조사하고 있던 에서 이렇게 명주동일 때는 수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콜롬비아 화산이 분출했을 때 10명의 과학자들이 안타깝게도 93년에 죽었습니다. 예측 못하게도. 자,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대다수의 그러한 활동들은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되는 해 진단관 받는 이죠. 사용되는 활동들은 현재 이루어진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안전한 거리에서. 그래서 뭐 거리 나오면 멀리서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전한 거리에서 멀리서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얻던 이루어집니다. 나오던. 자, 비록 여전히 어렵지만 뭐하기가 정확하게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물음표가 없으면 의주동. 네, 의주동. 순서가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라는 거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마이너스죠. 얼도 있으면 대조용법. 과학자들은 희망한다. 뭐뭐라고.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가 언젠가 make this happen.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 keep 목적어 형용사인데 여기에서 그 this는 이제 예측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무슨 연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구가. 그래서 그들의 연구가 언젠가, 이것을, 가능하길 희망한다. 자, 완전히 부수는 게, 뭐, 디스트로이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었죠? 읽다 보면은, 뭔가, 놓치는 것 같아요. 파괴하다. 글쎄요, 이거 좀 이따가 하고요. 무언가 행해지는 방식, 메서드가 되겠죠. 메서드. 그 다음에, 뜨거운 라바가 되겠죠. 라바, 용암. 그 다음에, 지역인데, 슬로프. 각도가 있는 지역, 슬로프. 폭발하다가, 이 럭트인데. 자, 그럼 하나가 뭘까요? 슬로프, 메서드. 디스트로이를 못 봤군요. 디스트로이.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